저희 잠시 쉬는 동안에 박영욱 회장이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송병구랑 경기하는 테란들은 네. 뭔가 자꾸 실수를 하고 뭔가 이길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말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쵸. 하셨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말이죠. 네. 송병구 경기하는 테란들이 워낙 계속 그러니까 네. 아 송병구 선수가 참 테란 전에 미스테리한 힘까지 보태지는 그렇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하죠. 또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토스는 멀티가 너무 많아서요. 네. 경력 싸움은 항상 져요 원래 프로토스가. 네. 하지만 남은 자원이 5천. 그렇죠. 야, 이 5천원 있으면 세상에 모든 건 다 가진답니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무리 싸워도 소모전할 때 200이 빨리 찬단 말이에요. 그럼요. 하지만 테란이 한 방에 훨씬 더 강하고 사실 이번 경기는요. 저는 박상우 선수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게이트웨이가 한쪽에밖에 없고요. 이후에 병력 싸움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이깁니다. 이 다음에. 네, 병력이 몇 개 빠진 것 때문에 예, 보시면은 이 언덕 지역이 시즌 모드합니다. 여기에 또 탱크들이 시즌 모드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또 시즌 모드 하더라고요. 넓게 퍼져 있어요. 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바로 풀어서요. 정면에 한 점 모아서 스캔 세 방 모아주고 배슬도 있었고요. 그냥 랠리 포인트 찍고 벌처 찍었으면은 프로토스가 막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 미만. 네. 그러니까 거의 못 막는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았어요. 갖고 있는 자산은 많으나 지금 당장 송병구 선수가 운영해야 되는 병력이 없는 현금이 없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 쪽으로 달려가는 유닛들도 그렇고 네, 확실히 박상우 선수가 한시 쪽에만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시 쪽만 밀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흩어져 있는 탱크 유닛 다 모아서 집중해서 여기 못 밀면 진다. 이런 생각으로 좀 네. 플레이를 펼쳤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SCB를 데리고 와서 터렛을 짚는다던가 그렇죠. 혹은 벌처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무리했고요. 여기서 네. 그러면서 템플러와 아비터 때문에 고생하다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라인이 네. 무너졌어요. 여기에 욕심을 좀 더 부리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박상우 선수가 거기에서 한번 밀리자 그것이 끝인 거. 네,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확실히 배슬이 도착하기 전에도 네, 탱크가 쏘지 않았다는 모습으로도 스캔이 좀 늦었었던 것 같고요. 자 송병구 선수는 정말 40승 이상 40승 중반 때까지 목표를 두고 본인의 기세를 계속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오늘도 그 한 단계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칸이 쫓아가는 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갈 선수가 삼성전자칸에서는 유준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유준희 선수가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승리하고 잘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송 경기에서 아직도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팀 내에서의 이런 출전을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방송 경기에서 조금만 더 자신의 감만 찾으면 많이 이겨줄 선수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독 코치가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출전시키진 않는단 말이죠. 유준희 선수가 그런 코칭 스텝에게 뭔가 승리를 좀 보답을 하면서 타이스코어를 만들어줘야겠고요. 자 유준희 선수와 대결을 펼친 흥진스타즈의 선수는 이재용 선수가 나섰습니다. 사실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박상우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웅진스타즈 입장에서는 리드하던 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래서 이재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이재우 선수가 이제 저그를 잡으러 나왔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재우 선수가 저그를 상대해주고 그리고 남은 웅진의 저그 김명호 선수 같은 경우는 타종전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엔트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이번 엔트리도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맵은 이카로스 저그가 상당히 강세를 띄고 있는 맵이긴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 테란이 또 저그를 상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맵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맵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기로 테란 대 저그는 저그가 확실히 많이 앞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 테란들이 이 맵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할만하니까 그렇죠. 전략적인 요소도 많고요. 저그가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가 크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의 뭐 중요한 것들은 저그 만난 이재호 네. 저그를 노리고 나온 이재호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란전이 이재호 선수가 7승 7패 프로토스전 3승 9패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웅진의 테란들이 프로토스전에 유독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호 선수가 저그전에 10승 4패 그러니까 확실히 저그 만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이번 엔트리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엔트리를 쓴 코칭 스텝 보답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또 승리로 보답을 해줘야 되겠죠. 아 그럼요. 사실 이재호 선수가 웅진 이적 후에 맞는 본격적인 라운드가 이번 5라운드입니다. 아 그동안은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뭐 이랬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 이재호 선수는 승리로 또 보답을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대결이 될 텐데 자 과연 유진희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대결 승자가 누굴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번째 세트는 이카루스에서 펼쳐집니다. 자, 먼저 저그 진영 유준희 선수입니다. 유준희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승리로 좀 연결이 돼야겠고요. 자, 그리고 테란 진영 공진의 이재호 선수입니다. 이재호 선수의 그 앞머리 라인이 아픕니다. 네. 정돈이 정말 깔끔하네요. 깨같이 돼 있죠. 네. 정말 가지런하네요. 라인이 아주 예. 네. 누가 해줬을까요? 네. 본인이 한 것 같진 않네요. 네. 네. 본인이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한 새침한 모습에 네. 네. 이재호 선수 오늘 깔끔합니다. 네. 보통 네. 남자들이 저런 네. 나이를 갖기가 네. 쉽지 않은데 네. 인상적이네요. 네. 네. 본인은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다른 선수 같아요. 그렇죠? 예, 헤어스타일 바뀌니까. 아무래도 가지런함을 좋아하는 이재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호 선수는 5라운드 본격적으로 이재호 선수의 힘을 좀 웅진에 보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적후에도 사실은 성적이 싹 좋지 못했거든요. 2승 4패. 근데 지금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만회하면서 이재호의 힘 좀 보여줘야죠. 일단 초반부터 이재호 선수가 서플라이를 위쪽에다가 지은 이유가 혹시라도 12시에 있는 저그가 미네랄만 보고 맞을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서플라이 위쪽에 지었고요. 그러면서 선배럭이 아니라 손가스를 지은 이유가 어느 정도 전략적인 수 투스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렇죠.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레이스가 막힘없이 생산이 되면서 이후에 뭐 다른 유닛까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네, 또 유준희 선수가 전체적인 성적이 꽤 좀 안 좋은데요. 사실 그거는 뭐 저그만 만났을 때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저그 대 저그에서 많이 안 좋지만 테란을 상대로는 3승 2패 네, 좋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저그가 테란에게 3승 2패 좋고요. 또 이렇게 전략적인 수를 띄울 때 위치가 대각선이다라는 것. 레이스가 날아가는 동선도 꽤 멀어요. 네, 그래서 수비하기에도 분명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유준희 선수는 집중만 잘하고 잘 견뎌만 내면 기회는 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태클을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유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이후에 레이스보다도 처음에 바로 달려오는 벌처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 벌처를 잘 막아야지만 이후에 뭐 레이스에 대비해서 바로 스쿼지가 나오고 부타이스크로 공중 제공권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재호 선수가 공격적인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유준희 선수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일단은 잘 막아주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유준희에게 기회가 오니까요. 잘해요. 올리고 있는 유준희 선수의 진영. 바로 선네어 빌드를 선택을 해줬죠. 일단 이 육저글링이 얼마만큼 벌처에 대비해서 수비를 잘 해주면서 앞마당의 성구 콜로니를 건설하냐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벌처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스타 레이스가 정말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긴 하지만 정말 날아다녀요. 네, 그렇죠. 상황상 그만큼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일단은 거죠. 네, 원회차례 네어를 가면서 정말 가난한 상태예요. 유준희 선수가. 예, 예, 예. 게다가 그 가난한 상태에서 육저글링까지 찍었습니다. 이 팩토리 완성되기 전에 한번 저글링으로 휘젓고 들어가서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걸로 이 SCB가 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그걸 한번 잡아준다거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예, 벌처가 나오게 되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린이 지금 안쪽에 한기 있기 때문에 벌처가 나오는 시점에 저글링이 확 달라붙는 이런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박영 캐슬이 지금 이 모습이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그냥 확 잡지는 그거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클로킹을 하지 않고요. 네. 그냥 3스타 포트에서 레이스 숫자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예전부터 있던 전략인데 클로킹을 하지 않지만 레이스 한 6기까지 빠르게 찍어서요. 예. 오히려 히드라 한 2, 3기 찍어놓죠? 그냥 잡아버려요. 숫자로. 예. 숫자로. 수로 미는 거예요. 예. 머릿수로 미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레이스로. 그렇죠. 일단 투스타 테란이라고 봤을 때 뭐 저그 입장에서 투스타 테란이라고 봤을 때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누르거든요. 그 자원까지도 그냥 없애버리... 그 자원 소비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네, 그런 의미의 3스타이기도 하고요. 네. 자, 여러모로 이재호 선수는 아예 작정하고 지금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준희가 과연 이 빼든 칼을 이재호의 칼날을 어떻게 피해갈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적의 입장에서는요. 그 투의 처리 체제죠. 게다가 뮤탈이 한 번에 6개가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또 6개가 나오더라도 본진 안쪽에서 대기하다가 레이스 한두 개 보여줘서 주위에는 오버로드 잡고요. 상대방이 뮤탈이 한번 오게 합니다. 왔을 때 레이스 숫자가 뮤탈보다 한 개가 좀 예를 들어 많다면은 네. 잡아먹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스포 콜로니를 건설하지 못한다면은 이거 유진 선수 정말 낭패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재호 선수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벌처도 처음에 생산하려다가 취소한 것 같고요.
걸작 모습은 보이지 예. 않았었죠. 그 자원까지도 쥐어짜내서 예, 확실히 그 레이스 쪽에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예, 레이스 대놓고 다 보여주면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레이스 수를 밀어붙이겠다. 예, 그리고 오버로드 트러블 한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잡아주면서 진짜 3스타 레이스 네. 이게 얼마나 보는 겁니까? 어차피 다 보면서 싸우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재호 선수는 굳이 뭐 이거 숨기고 한꺼번에 보여주고 이런 거 안 해요. 모이는 족족 가서 유진희 선수의 진영 쪽에 타격을 입힙니다. 아, 드론이 많이 상하는데요. 두기 잡혔고 이제 뮤탈리스크 네, 자, 그러나 이제 같은 상황에서 네. 드론 두기는 엄청 크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레이스가 네.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그리고 거. 그리고 이제서야 뭐 투카스 들어가서 뮤탈 나오는 거고 SCB도 생산 중단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거는 레이스 최적화예요. 서플 짓고 돈 되면 레이스. 네. 네, 그다음 또 돈 되면 서플 짓고 그러면서 원배럭 머린 찍어서 예, 네, 한번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완전 레이스 달려 이건데요. 그리고 앞선 레이스 그 숫자로 확인하고 뭐 유진희 선수 입장에서는 공중 오버로드 스피드업 눌러놓고 공중 싸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버로드 스피드업에 투자했던 그 자원은 낭비가 되는 거고 공중 싸움에서는 레이스가 잡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요. 아 차근차근 레이스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재호의 힘이 될 텐데 유준이 그에 대한 대비책이 뭘지요? 그렇죠. 그 상대방의 레이스가 한 번에 세 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빠르게 클로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황상 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그런 가스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무서워요. 예. 언제 클로킹 될까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스를 좀 낭비하게 되면 결국 레이스와 원배럭 머린에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또 하필이면 지상 쪽으로 오기에 머린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림이라서요. 야, 혹시라도 유진희 선수가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한 완성을 지키면서 테란 진영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이정 선수가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유진희 선수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유진희 선수도 지금 정말 이정 선수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준다면 경기를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큰을 하나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큰이 하나인 상황이라면요 벌처를 먼저 내밀어서 저글링 잡아주고 예, 이 머리는 예, 성큰에 죽더라도 상대방이 뮤탈만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레이스와 뮤탈 교전에서 레이스로 뮤탈을 잡아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같거든요. 네. 원베럭 마린 메딕도 나오기 전에 그냥 타이밍 잡고 지금 가겠다는 거고요. 급하거든요. 네, 이재호 선수는 네, 상황과 전략은 이재호 선수가 그렇죠. 완전 좋아요. 오, 원베럭 스팀팩 진짜 예 뮤탈 록스입니다 이러다가 예 김정민의 스팀팩 아니고 예 원베록의 네, 그렇죠. 스팀팩이에요. 그쵸. 제대로 타이밍 잡아서 가고 있는 것인데 야 유리 선수 생각보다 레이스가 많거든요. 일단 머리들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레이스 네, 레이스가 뮤탈 많아요, 후두둑 떨어져요. 예. 뮤탈 후두둑 떨어질 수 있어요. 레이스가 좋은데요. 네 마린도 지원을 제대로 해줬고요. 야, 뮤탈 왔답니다. 록스입니다. 깔끔하게 와. 녹이는 레이스. 그렇죠. 원래 투스타 레이스는요 오버로드 스피드하고 뮤탈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면은 공중 싸움 해줄 수가 있어요. 저그가 유리한 싸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클로킹 업그레이드를 클로킹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3스타 레이스 그리고 네. 저그는 오버로드 스피드업에 자원을 예. 투자한 저그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엇박자도 중에 이런 엇박자도 없죠. 그렇죠. 예, 정말 진정한 엇박자의 원베럭 예, 머린 스팀팩 예.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그쵸. 아니 정말 저그가 유리하다는 맵에서 이재호가 나온 저그를 잘 잡는 방법 저그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해법을 가지고 나온 이재호. 아 멋있습니다. 유진희 선수 입장에서 이런 테란이랑 연습을 못했을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예, 레이스 3개 보는 순간 더 냉정했어야 돼요. 예. 아, 가스가 레이스 스타포드 3개가 절대 안 들어가요. 클로킹을 하면. 그럼요. 아, 그러면 클로킹이 아니겠구나. 예, 그 오버로드 가스하지 않고 예, 정면 지역에 마리만 나오는 거 본다면 성공 두 개 찍는데 보여주지 않은 이재호 선수의 이런 운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럼요. 비트는 전략. 늘 똑같이 해서는 상대방도 다 대응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걸 꺼내들고 나와야 그게 아프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모든 부분에서 유진희 선수의 예측 밖에서 놀아놨던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재호 선수가 벌처를 누를 줄 알고 올 줄 알고 성콜론이 하나 처음에 지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레이스 뭐 3스타 레이스 거기다가 원베럭에서 마린 꾸준히 모아서 오는 것까지 하며 유진희 선수는 단 한 가지도 이재호 선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호 선수가 모든 변수를 다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네. 자 막을 수 있는 것이 러커 그리고 뮤탈리스크 약간입니다만 뮤탈리스크는 도저히 무서워서 예. 레이스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스포 콜로니까지 짓고 역전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뮤탈 놓으면 안 되죠 지금. 예, 지금 이 레이스를
이길 수 있는 비탈수를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히드라도 그렇고 럭커도 그렇고 바깥으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네요. 어딜 못, 가, 못 떠납니다. 자, 분진에 완전히 갇혔어요. 네, 뮤탈 이후에 바로 럴커라. 네, 뮤탈 이후에 럴커 그래도 늘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공중은 자기가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는 전제 하에 럴커 업그레이드를 해서 럴커 지상군은 마린메딩 맞고 공중 뮤탈스코 추가적으로 뽑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중을 내주다 보니까 럴커 자체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자체가요. 맞습니다. 자, 앞마당은 이미 깨졌고 오버로드는 예, 이제 지금 좀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순환시대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완전히 승기 잡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야, 마지막에 SCV 한기가 야, 이 집은 내 집이요! 이러면서 그게 바로 이재호 선수의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짜여진 승리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야, 이재호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는 3스타 포트의 레이스 위용! 야, 이거 제대로 살려줍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투스타 레이스에 대비해서 딱딱딱딱 맞춰서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재호 선수가 준비를 너무 잘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하필이면 유진희 선수 입장에서는 왜 나랑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또 다른 전략,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승리가 점점 멀어지나 하는 한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 경기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모든 투자를 다한다는 게 이재호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또 이 장기전 끝에 이기는 경기도 짜릿하지만 포로게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짜놓은 전략으로 원하는 그린들 이겼을 때 그 쾌감, 집에 들어가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만족.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나 미스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커뮤니티 보면서 야 자기 칭찬글 보면은 세상이 내 것 같습니다. 모든 그동안에 프로게이머 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싹 끊는 거죠. 이미 지금부터 동료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나 잘했지. 내가 이재호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재호의 힘이 웅진에게 한 포인트 더 안겨주면서 3대1로 더 벌려놓는 기분 좋은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웅진 입장에서는 다섯 번째 세트로 마무리 짓고 싶을 테고 네오와 아지텍 삼성전자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나와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